바다라! 미우, 괜찮아? 눈이 안 보이거나 그러진 않지? 네, 그냥 공마준 부위가 욱신욱신해요. 선생님이 보기엔 단순 타박상으로 보이네.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공마준 부위에 파랗게 멍이 들 것 같으니까 농구 좀 발라줄게. 멍이요? 아, 쪽팔린데. 혹시 이따가 갑자기 흐리게 보이거나 앞이 안 보이거나 하면 바로 병원 가봐야 된다. 야, 김미우, 같이 가. 뭐야, 너 눈이 왜 그래? 말 걸지 마, 쪽팔리니까. 눈탱이 밤탱이 된 게 푸바오가 따로 없네. 누구한테 맞았냐? 형이 혼내줄게. 푸바오? 죽을래? 아까 체육 시간에 피구하다가 잠깐 딴 생각한 사이에 공 날아와서 맞았어. 피구하는데 무슨 생각을 했길래 공 날아오는데도 맞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헤어진 여친이 자꾸 생각나네. 다른 남자랑 바람난 여친을 왜 자꾸 그리워하는 거야? 저주는 못할 망정. 저주는 무슨, 저주 인형이라도 만들어서 송곳으로 찌르리? 그리고 저주 같은 게 어딨냐? 내가 신박한 저주 방법 알려줘? 크리스마스 시즌에 딱인 거꾸로 크리스마스 트리 저주가 있는데. 거꾸로 크리스마스 트리 저주? 그게 뭔데? 빨간 산타클로스는 긍정적인 소원을 들어준다면 검은 산타클로스는 소원이 아닌 저주를 들어준다고 하거든? 검은 산타클로스한테 저주를 빌라는 거야? 그럼 거꾸로 크리스마스 트리는 뭔데? 너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 있지? 오, 거실에 있긴 하지. 우리 집은 겨울만 되면 분위기 내려고 크리스마스 트리 놓거든. 그럼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거꾸로 세워놓고서 저주하고 싶은 말을 쪽지에 적은 다음 트리에 걸려있는 양말에 넣어두면 된대. 그럼 검은 산타클로스가 와서 그 저주를 들어준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지? 어, 맞아. 이거 다른 나라에서 유행했던 크리스마스 저주를 했어. 그래? 한번 해볼까? 너 바람난 전여친 저주해봐. 나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바람난 전여친보다 다른 재밌는 게 생각났어. 김미호, 너 눈이 왜 그래? 오늘 체육 시간에 피곤하다가 다쳤대. 보건 선생님이 단순 타박상이라고 병원 안 가봐도 된대. 아,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숙제하러 갈게. 검은 산타클로스가 저주를 들어준다고? 인철이 혼 좀 내줘야겠는데? 나이가 몇 개인데 그런 구나 믿고 있어. 26일 학교 가면 내가 검은 산타클로스한테 너 죽여달라고 저주했는데 왜 살아있냐고 귀신이냐면서 인철이 실컷 놀려줘야지. 감히 나를 푸바오라고 놀렸겠다. 인철이 놀리러 민철이 반부터 가볼까? 저주는 무슨 저주야. 야, 신민철! 어? 저기 민철이 무슨 일 생겼어? 왜 민철이 책상 위에 국화꽃이 올려져 있는 거야? 너 민철이 소식 못 들었어? 소식? 무슨 소식? 못 들었는데? 그게 민철이가 크리스마스에 살해당했대. 어? 민철이가 어제 죽었다고? 민철이가 밤에 혼자 가고 있는데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어서 민철이를 칼로 찌르고 살해줬대. 뉴스에도 나왔더라고.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 말도 안 돼. 아빠, 내 친구 중에 민철이라는 애가 있는데 어제 죽었대. 뭐? 어쩌다가? 누군가한테 살해당했다는데 나도 자세히는 몰라. 일단 지금 장례식장 가야 될 것 같은데 같이 가줄 수 있어? 나 장례식장 같은 데 처음이라. 그래, 아빠가 차로 태워다 줄게. 우체 장례식장이라는데 나 뭐 입고 가야 돼? 교복 입고 가든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가든지 너 편한 대로 해. 검은 옷? 아니야, 교복 입고 갈게. 민철아, 미안해. 검은 산타클로스한테 장난으로 너를 저주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나봐. 정말 미안해, 민철아. 진짜 미안해. 아무리 장난이라도 쪽지에 그렇게 적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민철아. 미유야, 너 근데 민철이 싫어하지 않았어? 민철이라는 애가 너 괴롭힌다고 하지 않았었나? 무슨 소리야, 민철이는 내 찐친인데 하나밖에 없는 찐친이었다고. 진짜? 근데 민철이가 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거야? 민철이가 검은 산타클로스 저주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그런 저주 같은 거 없다고 놀려주려고 그냥 장난친 거였어. 아, 그렇구나. 에휴, 민철이가 그렇게 돼서 안타깝네. 근데 아빠, 내가 민철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건 어떻게 알았어? 내가 아빠한테 말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어? 여보, 크리스마스 트리를 왜 저렇게 해놨어? 미우가 이번 크리스마스 트리는 거꾸로 놓고 싶대서 어쩔 수 없었어. 미우가 거꾸로 놓고 싶다고 했다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거꾸로 놓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뭐야?
거꾸로 놓인 크리스마스 트리는 평소에 증오하는 대상을 저주하는 행위로 트리에 걸린 양말 안에 저주하는 말을 적어놓으면 그 대상이 저주받을 것이다? 평소에 증오하는 대상을 저주하는 행위? 설마 저 양말 안에... 드디어 알았네. 며칠 전에 미운 눈에 시퍼렇게 멍들게 한 녀석이 신민철이라는 자식이었구나. 감히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건드렸겠다. 여보세요? 뭐든지 심부름센터죠? 혹시 사람도 죽여주시나요?